2023년 8월 14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달라스 코리아타운 지정 기념식이 지난 11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로열레인에 위치한 H마트 달라스 지점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LA에서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 명품 매장을 습격하는 떼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13일 기준 96명으로 불어나면서 미국에서 100여 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산불 참사로 남게 됐습니다. 애리조나주 그랜캐년에 놀러갔다가 100피트 절벽 아래로 떨어진 13세 소년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달라스 코리아타운 지정 기념식이 지난 11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로열레인에 위치한 H마트 달라스 지점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달라스 한인회와 달라스 한인 상공회의소가 주최했으며 H마트가 후원했습니다. H마트는 이날 6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약 160여 개의 구디백을 참석자들에게 선물해 기념식의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달라스 코리아타운 지정 기념식에는 마크 베시 연방 하원의원, 템 파커 주 상원의원 등 많은 주류 정치인 및 한인 동포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LA에서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 명품 매장을 습격하는 떼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LA 서부 지역 웨스트필드 토팡가 쇼핑몰에 있는 놀드스트롬 백화점에 30에서 50명으로 추정되는 무리가 몰려와 최대 10만 달러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LA에 있는 도시 글렌데일의 한 쇼핑센터에서도 최대 30명의 강도가 명품 브랜드 입생로랑 매장을 급습해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캐넌베스 LA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LA 경찰은 이번 사건 범인 추적뿐만 아니라 소매점을 표적으로 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13일 기준 96명으로 불어나면서 미국에서 100여 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산불 참사로 남게 됐습니다. 존 펠레티의 마우이 카운티 경찰국장도 희생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투입된 탐지견들이 대상 지역의 3% 정도에서만 수색을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에 따르면 라하이나 지역에서 불에 탄 면적이 총 2170에이커에 이르며 주택 등 건물 2200여 채가 부서졌습니다. 그린 주지사는 재산 피해 규모가 6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트 마우이에서만 2200개의 구조물이 파괴, 파손됐으며 그중 86%가 주거용 건물입니다. 애리조나주 그랜캐년에 놀러갔다가 100피트 절벽 아래로 떨어진 13세 소년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노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와이엇 커프먼 군은 지난 8일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관광 명소인 그랜캐년 노스림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소년은 절벽 끝 바위 위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비켜주려고 하다가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랜캐년 국립공원 구조대가 2시간에 걸쳐 로프를 타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 소년을 끌어올린 뒤 헬리콥터에 옮겨 실었습니다. 현재 소년은 척추골 9개와 한쪽 손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됐으며 폐도 손상됐으나 치료를 받고 일단 퇴원한 상태입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대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면서 대회 수습에 힘쓴 종교계와 기업,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경북 고령군 한 민간 목장에서 키우던 암사자가 탈출했다가 1시간여 만에 관계 당국에 사살됐습니다. 중국판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북부의 옥광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3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 8월 14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